휴가 많이 나네, 본인도. 응? 아이고, 이제 반에는 그저 용궁에 벌전이 있어. 용궁에 벌전이 있어서 본인 내가, 응? 애기가 귀해. 응? 용궁에 벌전, 칠성에 벌전이라고 그래. 그래서 애기가 귀한 거야. 응. 애기는 생기긴 생기는 건가요, 이게? 늦게 생기지. 늦게 생겨. 본인은 늦게 생겨. 근데 본인이 아랫배가 좀 차갑다고 그래. 응? 아랫배가 차가워서, 응? 좀, 애기가 들어서게, 본인 아랫배 좀 따뜻하게 해야 돼. 어떻게 다 따뜻하게 입어야지. 그리고 아랫배 좋은 거, 그러니까 인진숙이건 아랫배 따뜻하게 하는 거를 뭐든지 하셔야 돼. 응, 그리고, 뭐라 해야지? 그 아랫배 따갑게 하는 거 있잖아. 저기, 인진숙이고, 뭐, 응? 왜, 저기, 어리야, 찜질방 가면, 아래에다 이렇게 찜질한다 그랬지? 그런 거좀 하셔야 돼, 본인은. 그리고 때로는 약도 먹어야 되고, 그래. 본인은 지금, 이게 접촉이 잘안 돼. 쉽게 얘기하면 정자가, 엄마 있는 정자가, 아빠 있는 정자가 제대로 착지원을 다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 근데 그게 왜, 그것도 있고, 칠성에 벌전이 있어서 그래. 산지 얼마나 됐어? 저희는 거의 지금 같이 산 지는 한 7, 8년 됐고요. 그거. 사귄 거랑 결혼한 거 합쳐서는 10년 넘었죠. 그치? 근데 아빠 쪽으로 자손이 귀하다고 나온다. 엄마일지도 문제가 있는데, 아빠 쪽으로 자손이 좀 귀해. 귀해서, 칠성에 벌전이 있어서, 좀 자꾸 그런다고 그래. 아빠가 성이 뭐야? 이씨예요. 이씨? 언니는? 똑같아요. 똑같은 이씨? 그래, 맞아. 칠성에 벌전이 있어. 칠성에 벌전이 있어서 자손이 귀하다 그래. 이 집안에는 좀 자손이 귀하다 그래. 칠성이 벌전이라면 조상에서 좀 막혀있다는 뜻이에요. 병원은 가보셨어? 아니요, 오빠가 들여서 못 가고 있어요. 혹시나 자기 문제일까 봐,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뭐 들여서 안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다고 뭐 자식 안 낳고 살아? 그건 아니죠. 언니는 좀 애절한데. 둘다 똑같아요. 둘다 지금 너무 오랫동안 애가 안 생기니까 걱정이긴 한데, 또 가면 진짜 문제일 거다라고 그럴까 봐또안 가고 있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뭐 조상의 칠성에 벌전이 있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벌전이 있어. 이게 삼신할머니가 돌아앉았거든. 삼신할머니 애 갖다 주잖아요. 왜 돌아앉으셨지? 삼신할머니가 돌아앉아서 자꾸 저기를 하는 것 같아. 애를 못 갖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인정하는 것 같아요. 진짜 다른 사람 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도 안 가져지더라고요. 둘이 부부 사이는 좋아. 진짜 사이는 엄청 예. 좋아요. 아주 인구 부부야. 둘 사이는 아주 양 신랑도 그렇고 쪽쪽거리고 아주 둘이 사이는 너무 좋아. 맞아요. 둘이 진짜 가족 빼고는 저희 둘이는 사이가 진짜 좋아요. 본인네는 가족이 건들지 않으면 저게 근데 본인네는 가족이 건들지 가족들이 서로가 그냥 조금만 저가면 저가는데 아휴 그런 것 같아요. 본인네는 가족만 안 건드리면 가족에서 멀리 뚝 떨어져 살고 싶어 사실은 때로는 어쨌든은 그지? 근데 또 아저씨가 또 그러지를 못해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게 또 못하고 하니까. 아이고 때로는 한쪽으로는 짠하다. 내가 언니를 봤을 때는 한쪽 여기는 짠하다 그래. 제가 솔직히 보면 제 운동도 막 딱히 막 좋은 것도 아닌 것 반은 같고. 포기하고 사네, 본인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반은 포기하고 사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반은 포기하고 살아. 시시콜콜하고 일일이 다. 질처면에 본인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 네, 그쵸. 그냥 그럴 때마다 신랑이 다독거리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다른 여자 같으면 벌써 나갔어.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듣긴 해요. 금전이고 모든 게 지금 많이 힘들었어. 근데 그래도 지금 조금 그래도 조금 그전보단 낫다. 맞아요, 맞아요. 그전보단 나. 그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그래. 근데 그래도 어쨌든은 때를 그전에는 진짜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시콜콜 막 한번 왔다 가면 내가 진짜 이
예? 이 남자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18, 18 막 이랬거든. 근데 신랑이 그래도 많이 다독거렸다고 그래. 신랑 아니면 안 살았어 보니. 응? 신랑 믿고 살지 내가 저 사람들 보고 와서 살지는 않았지. 이렇게 맘 먹고 살았어. 근데 그쵸? 응, 허구한 날 울고 살았어. 응. 울고 많이 참았다 그래 지금. 많이 참고 그래도 본인 복으로 먹고 살았어 그래도. 근데 제 삶에서 부모 복은 없는 느낌이 들었는데. 본인은 부모 형제 덕 없어. 이 아저씨도 마찬가지야. 부모 형제 덕 없어. 아, 진짜? 응. 네, 맞아요 맞아요. 저희 오빠 진짜 부모 형제 덕이 없어. 덕 없어. 부모 우리... 형제 다 있는데도 어, 없더라고. 없어. 우리 하나라도 뜯어가면 뜯어갔지. 네, 맞아요 맞아요. 뭐 보태주는 건 없어. 아, 진짜 보태주는 게 없고 다 둘이 외로운 사람끼리 둘이 의지하고만 사는 거야. 어. 맞아요 맞아요. 어? 부모 형제 덕 없어. 부모 형제의 덕이라고는 진짜 와서 진짜 젖뜯기만 하고 말 한마디라도 젖뜯기만 하고 진짜 하나부터 시동생이고 시누건 진짜 둘이 알콩달콩 사는 거 보면 그게 오히려 배 아픈 사람들이야. 그런 거 같아요. 하나부터 시어머니도 싫어 부려. 어, 시어머님이 제일 심하신 거 같아요. 나이 들수록 오히려 있잖아. 시어머니는 질투 부려 본인. 본인네 시 알콩달콩 살잖아. 그럼 질투 부려. 아우 저 돼지 같은 년은 아 미안해 돼지 같은 년은 어 저 무슨 복에 내 아들하고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뭐 이래. 그렇잖아요. 이번에 싸웠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시어머니 막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어디서 쌍판대기 못생겼냐니 막 이러면서. 아이고 당신 아들이 뭐가 잘나서. 어? 내가 봤을 때는 뭐가 잘난 게 있어서. 어? 그냥 같은 처지라서 오히려 더 이해하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딱히 알아주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부모님이 부모라고 오히려 더 빼가려고 막 그러고 사고만 치시고 오히려 하나도 못 뜯어가서 난리야. 아 그런 거 같아요. 저 제 쪽 부모도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는데 정이 없나? 정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긴 개끼요. 당신 언니 부모나 이쪽 부모나 곱긴 개끼녀. 어? 그런가요? 어, 곱긴 개끼녀. 두 사람은 그냥 부모 형제 딱 끊고 그냥 끊고 그냥 뚝 떨어져 사는 게 최고일 거야 아마. 오히려 연락 안 하고 지내니까 더 좋더라고요. 서로 가지 못 맞다해서 저기 갖고 난리인데. 예, 서로 막 갈라놀러 가는 느낌이 드는. 아이고. 잘 맞춰진. 저랑 저희 신랑이랑 이렇게 쭉 같이 살아도 괜찮을까요? 괜찮지. 둘이 링크 부부인데. 옆에서들 난리 쳐서 그렇지. 근데 내년에, 네. 내년에 조심하셔. 내년이요? 내년에는 대주가. 네. 대주가 인간의 구설수가 딸고 식구들 때문에 사내 한 사내 소리 죽고 싶다는 소리가 나와. 어? 내년에는 좀 저간다. 내년에는 둘이가 그냥 좀 투닥투닥 하겠어. 내년에는 고비 여태까지 걔도 참고 살고 막 하는데 식구들이 더 극성 떨을 거야. 누가?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본인은 시어머니 극성에 아주 못 살 것 같아. 시어머니가 심술이 더 많아. 진짜 미치겠어요. 더구나 자식이 없으니까 더해요. 아니 딸들도 있고 아들 하나인데 아들만 자꾸 바라보고 저러시니까 너무 몰라. 시어머니가 너무 지금 아들한테 너무 기대. 맞아요 맞아. 진짜 미치도록 기대는 것 같아요. 자기 서방보다 더 기대. 서방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방 없어요. 그러니까 서방이 없으니까 당연히 저가는 거 없으니까 그렇게 아들한테 지척을 하는 거야. 살아있어도 마찬가지야. 응? 맞아요 맞아요. 살아있을 때도 오히려 아버님보다는 오빠한테 더 기댔단 말 많이 했던 거 같아. 마찬가지. 내가 살아있으나 죽었으나 마찬가지라니까. 그 집안에는 언니네 집안은 시어머니가 문제야. 시어머니가 너무 아들 팔자 진짜 망치려고 그래. 미안한 말이지만 시어머니가 너무 극성 맞다는 소리야. 너무 극성 맞아서 아들 며느리 잘 사는 것도 못 보고 알콩달콩 사는 걸 꼴을 못 보는 거야 지금. 세미나 당신이 아들을 그냥 끼고 살아라 그래. 그럴 바에는 뭐하러 이렇게 장가가겠어 벌써. 그러니까. 아이고 어쩌냐. 아이고 언니 그러니 언니 속은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
속이 터지고 어쨌든 스트레스 받고 시험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시험일 때문에 못 산다 소리 나와. 내년엔 더 급성 떨을 거야 아마. 시험료 몇 살이야? 올해 82세요. 82세? 네, 39년생이에요. 81일생과 82세인가 그렇게 돼요. 82세면? 81, 82, 호랑이띠라고 들었어요. 범띠? 네, 범띠라고 들은 것 같아요. 이제 올해가 이제 범띠가 되는 거네요? 그런가? 83세. 아, 83세예요? 아이고. 그러니 대가 이렇게 세니. 대가 세죠? 저희 어머니 되게 건강하세요. 큰일이다. 진짜 건강하세요. 다들 한 60대 정도 보세요. 엄청 건강하세요. 몸에 좋은 건 다 먹어, 시언니가. 네, 맞아요. 몸에 좋은 건 다 먹고 아주 건강 운동해야 된다고. 어? 아주 운동하러 댕기고. 네, 맞아요. 맞아요. 좋다는 거는 다 하고 댕기고 그래. 네, 그리고 네. 당신은 돈 없으면 죽는 줄 알아. 네, 맞아요. 맞아요. 진짜 돈 떨어지면 바로 전화하고 난리예요. 그리고 뭐 당신 먹는 거 떨어지면 아주 죽는 줄 알아. 네, 먹는 거 다 챙겨. 보약 같은 거 발발이 다 대놓고 먹어. 아, 그러더라고요. 진짜 뭐.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어머니 집 가니까 진짜 보약이 엄청 많더라고요. 많다니까. 대놓고 먹는다니까.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서 병원에서 입원해야 돼요, 이 사람. 네. 아이고, 시험료 때문에 못 살겠어. 시험료에 독성 맞아서.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급성 떠니까 신우들, 신우가 있지? 네, 신우 두 명 있어요. 그치? 저기 시동생은, 아니 시동생은 없지, 참. 네. 신우만 둘 있지? 네. 그 시어머니가 급성 떠니까 신우들도 급성 떠는겨. 신우들도 그냥 오면 그냥 뭐 뺏어갈 거 없나 눈이 바짝바짝바짝 해. 아우 지겨워. 어떻게 사냐. 응? 살아야지 남편 보고. 그 남편 보고 살아야지. 그래도 너태까지 남편 보고 살았는데 그지? 그쵸. 남편 보고 살아야죠. 어떻게 해서도 애 낳아. 언니는 살 길이, 애 낳는 살 길이야. 애 낳아야지 돼. 아, 진짜 애가 생길까요? 좀 너무 걱정돼. 내가 봤을 땐 좀 벌전이 있으니까 그걸 해결하고선 애 낳으셔 얼른. 그리고 병원을 가보든지. 일단은 병원을 가보셔. 병원을 가셨다가 안 되면 나중에 찾아오셔. 병원 가서 아무 이상 없다라면 찾아오시라고. 네. 내가 봤을 땐 병원 가도 아무 이상은 없어. 그게 제가 그 전에 한번 제가 문제인 줄 알고 병원 갔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자세히는 검사 안 했는데 딱히 많다는 소리는 못 들었었어요. 언니한테는 문제가 없어. 아저씨한테도 문제가 없다고. 근데 내가 그랬잖아. 칠성에 벌전이 있다고. 어? 이건 시어머니가 문제야. 시어머니가 그때 시어머니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칠성에 벌전이 있다고. 시어머니가 문제라고.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시어머니 죽기만 기다렸다가 본인이 먼저 죽었어. 그러게요. 저희들 일단 시어머님 얘기하면 둘 다 그냥 얘기 피하려고 하니까. 저 내년에 저랑 저희 오빠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인간의 구설수가 자꾸 있다고 그래. 사람에 쳐서 인간의 구설수가 좀 있어요. 내년에 진짜 차조심도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제가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취업은 될까요? 취업은 돼요. 취업은 돼요? 네. 취업은 되는데 아저씨가 안 좋아. 우리 오빠가요? 응. 사고 수도 있고 이제 인간의 구설수가 좀 있다고 그래. 인간의 구설수가 있어서 사고 수도 있고 내 몸에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조심하라고 나와. 6월달, 5월달, 6월달에 조심하시고 7, 8월달에 조심하시고. 자기가 머리가 찌근찌근 아파. 근데 대주 쪽으로 신랑이 좀 차라가 조심하라고 나오네. 생일이 며칠이에요? 7월 18일이요. 그럼 7월 18일? 아이고. 이 자손은 많이 빌어줘야 되는 자손인데 참 안쓰럽다. 언니는? 2월 23일. 2월 23일? 네. 본인은 인간 믿고 못 사는 사주팔자야. 인간 믿고 못 사는 사주팔자이기 때문에 본인도 마찬가지야. 신랑이나 본인이나 인간 믿고 못 사는 사주팔자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힘든 거야, 자식이 없고. 조상님 대체 많이 빌으셔. 많이 빌으셔야지 본인은 이 신랑하고 100년 해 하셔. 내년에 고비예요. 내년에 잘 고비 넘기셔. 내년이요? 2021년이죠, 그럼? 네. 이때까지도 고비였는데 내년에 고비란가 더 고비. 내년에 고비 또 한 번 있어요. 시어머니가 그 썩 떨지 마셔야 돼. 시어머니가 잘못하면 아들 잡아먹는다 소리 나와. 그 화살이 누가 지 가냐? 언니가 지 가. 저한테 다 오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게. 당신이 잘못한 거를 모르고 언니가 지 화살을 돌려. 네, 아들과 싸워도 그냥 화살이 저쪽으로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저 가지 마시고 이제 조상에 그게 벌전이 있으니까. 근데 자꾸 이렇게 뭐야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죽은 망자가 남자가 가로막고 있는 게 있어. 아 그래요? 아버지가 아파 죽었어? 저희 엄마랑 아빠가 이혼해가지고 연락을 아예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어떻게 사망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시아버지. 시아버님, 네 맞아요. 아파서 사망했다고 들었어요. 뭐 무슨 암이라고 들었어요. 아파서 죽었다고 그래. 아파서 죽었는데 그 시아버지가 자꾸 가로막어. 아 그래요? 아버님은 참 좋은 분이셨다고 들었거든요. 순하고 착해. 네 맞아요. 시어머니가 극성에 아주 소갈이 하다가 병 걸려서 죽은 것 같아. 맨날 소처럼 일하다가. 맞아요.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소처럼 일하고 맨날 죽으라고 돈 벌고 시어머니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집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당신만 알았으니까 새끼들하고. 근데 너무 좀 시아버지가 너무 호인이었어. 근데 병이 들어서 암 걸려서 죽었거든. 근데 너무너무 머리 아프다 지금. 가슴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근데 시아버지가 너무 한이 맺혀서 죽었다고 그래. 근데 조상이 지금 시아버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아이고 너무 아프다. 근데 이게 자손 안 생긴 것도 조상이 맥힌 것도 이유가 있어. 본인네는 조상이 가로막았으니까. 시어머니 그러잖아. 시어머니 극상이 어떻게 사냐. 아우 머리가 따끈따끈 아프다 지금. 세상에 그래도 언니가 착하니까 이렇게 살지. 다른 여자 같으면 못 살아. 저는 원래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결혼하면 다 이렇게 다른 며느리들 이렇게 산다. 아우 시어머니가 잘한 사람들은 시어머니가 잘한 사람들은 엄청 잘해요. 아이고 그래도 복덩어리고 막 왜 이렇게. 저는 그래도 뭐 시어머님들은 다 이러시구나 뭐 그 정도만 생각했지 심하다 이거는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휴 한숨만 나온다. 시어머니 궁살에 시누 궁살에. 저랑 저희 엄마랑 사이도 좀 안 좋아요. 친정 엄마? 네. 근데 저랑 저희 엄마도 이렇게 안 맞는 건지. 엄마가 몇 살이에요? 68년생이거든요. 68년생? 네. 고집 장난 아니죠. 엄마도 끼가 있죠. 엄마 원숭이띠고 68년. 우리 본인도 고집이 있어요. 네. 어? 친정에서 반대한 결혼했네. 네, 맞아요. 그지? 친정에서 반대한 결혼을 했는데 본인이 고집으로 지금 한 거잖아. 우겨서. 어? 내가 좋아서 내가 한다는데 엄마가 뭔 상관이야. 내 인생 내가 산다고 박차고 나왔잖아. 그지? 그쵸. 응. 박차고 나왔어. 아이고. 근데 나중에 그렇게 한다면도 사이는 좋았어요. 근데 엄마가 새로운 남자친구 사귀면서 그 남자가 좀 조폭 같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뭐랄까 평범한 사람은 아니야. 나 같은 우리 같은 끼가 있다는 뜻이에요. 무단 끼가 있다는 뜻이에요. 엄마도 산전수전 팔자가 세. 아 그래요? 응. 팔자가 세기 때문에 이 남자 저 남자 많이 사람을 겪는 거예요. 인간 고력을 많이 겪죠. 생일은요. 아, 이상하게 딴 부모, 딴 엄마도 비해서 한 남자 한두 번 이렇게 겪으면 그냥 아우 됐다 이제 안 만난다 이럴 텐데 엄마는 지금 남자를 진짜 많이 만나거든. 근데 길어봤자 2, 3년이에요. 그리고 또 헤어져요. 엄마는 외로움을 많이 타요. 그리고 남자복이 없어 엄마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남자복이 없어. 제가 봐도 남자복 진짜 없어요. 남자복도 없고
외로움을 많이 타기 때문에 남자 또 현치 않으면 그리고 또 엄마가 또 성질 더러워. 조금만 수틀리잖아? 비옷장 갈리잖아? 싸우기 바빠. 그래요? 근데 딴 사람들 엄마가 아, 너네 엄마 천상 여자다 진짜 성격이 좋다 저는 이 말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잘해주다가 응. 한번 틀어지면 장난 아니야. 아 진짜요? 응. 없어. 아 저랑 저희 오빠 저희 지금 너무 힘들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응. 나중에 좀 생활이 좀 여유가 생길 날이 올까요? 내년 지나서요. 내년 지나서. 저랑 저희 오빠 지금 월세방 사는데 어머님은 자기한테 전세방 해달라고 하거든요. 저희도 월세 사는데. 월세 사는데? 예. 네. 시어머니가 아들 며느리 잡겄어. 저희도 지금 둘 다 일하면서 월세 살고 안 하면 무익이요. 집 살려고 하는데 그걸 설명드렸어요. 그랬더니 누구네 집 아들은 용돈 한 달에 200만원씩 주는데 니네는 응? 카드 한 장 주고 그걸로 끝이냐고. 어머니 카드값 한 달에 200 넘게 나가요. 오빠 한 달 월급이 300밖에 안 되는데 카드값만 나가는 돈이 지금 반 이상이거든요. 그래도 아들이 효자다. 예. 그것도 효자야. 이때까지 얘기 안 했어요. 저도 얘기 안 하고 어머니 나이 있으시니까. 그런데도 진짜 올 때마다 집 올 때마다 니네는 왜 이렇게 작은 집에서 사냐부터 시작해서 남의 집 자식들은 엄마한테 집 사주고 전세집 해준데 니네는 나 월세방 살게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아이고. 저희도 월세방 살고 있는데 한 칸짜리. 시어머니가 엄마가 아들 잡아먹으려고 그래. 시어머니 이 집은 미안한 말이지만 진짜 엄마가 너무한다. 당신이 당신만 욕심만 알아. 내가 봤을 때 이것도 진짜 바람이다, 바람이야. 시어머니가 진짜 너무 저간다. 인간의 욕심이 너무 많다고 그래.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 돼. 그게 다 보이시나 봐요. 응.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만 이렇게 힘든 거야. 그쵸. 저희는 뭐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저희만 속상하죠, 이게. 아이고. 딴 사람들의 얘기해봤자, 아우, 네 엄마 돈 써봐야 얼마 쓰겠냐. 고작 몇십만 원이겠지. 이런단 말이에요. 카드값 나오는 거 보면 막 200, 300씩 나오는데. 그래도 언니가 착하니까 그걸 다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조심하셔. 내년에 좀 안 좋으니까. 네. 내년에 진짜 안 좋아. 내년에. 내년 아저씨가 좀 안 좋아. 저보다는 저희 신랑이 더 안 좋으신 네. 거죠? 내가 그랬잖아요. 사고 수가 있고 인간의 부실 수가 있어서 좀 안 좋다고. 아저씨 직장 바쁘게 움직이는데? 직장은 항상 바쁘게 움직이나? 그렇죠? 사람하고 많이 부딪혀요. 아 그래요? 기계 다루셔? 네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기계를 다룬다고 그래.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아 그래? 높은 데도 올라가고 막 그러거든요? 진짜 조심해야겠다. 5월달, 6월달에. 5월달, 6월달에요?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다 들으셨나요? 네. 네.